전북 자치도가 출범하면서 새롭게 추진할 특화 사업들에 도민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자치도는 먼저 이양받은 교육 자치권을 활용해 국제 K-POP 학교를 설립하고 새만금을 외국 청소년의 메카로 육성한다는 계획인데요. 이미 다른 지역에 앞서 나간 사업이어서 성과를 위한 과제가 만만치 않아 보입니다. 박혜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화려한 무대와 신나는 리듬, 관객석은 K-POP에 열광하는 청소년들로 가득합니다. 자치도는 전 세계를 휩쓴 K-POP 열풍을 무기로 국제학교를 설립해 외국인 청소년 유치에 나선다는 청사진을 밝힙니다. 저희는 외국인, 내국인을 함께 교육시키는 이제 외국 학교로서 지금 최초로 추진하게 되는 겁니다. 자치도 출범 이전 이미 타당성 조사를 마쳤고 정부로부터 이양받은 교육 자치권을 적극 활용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낼 계획입니다. 핵심은 외국인 학생 유치. 정원 800명 가운데 외국인으로 70%를 채우겠다는 목표. 2040년까지 7만 명의 인구유입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여름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대회가 열렸던 부안 새만금 부지입니다. 다름 아닌 이곳이 국제 K-POP 학교 설립에 유력한 후보지가 됐습니다. K-POP을 통해 잼버리 이후 침체에 빠진 새만금을 어떻게든 세계 속에 다시 내놓겠다는 구상입니다. 하지만 국제 K-POP 학교는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 2020년 충남 홍성에 문을 연 국제형 한국 K-POP 고등학교. 국내 최초라는 타이틀을 가져간 가운데 입시 경쟁률은 3대 1로 준수한 편이지만 모두 내국인 학생들입니다. 외국인 재학도 가능한데 지금까지 학교를 거쳐간 외국인은 단 2명뿐입니다. 썸머 캠프가 열리면 참여하겠다라는 외국 학생들한테 전화 문의를 받고 있습니다. 근데 아이들을 입학을 시켜서 3년의 교육 과정을 이수를 시켜서 졸업을 시키는 거는 상당히 울산과 부산이 이미 부지를 확보하고 K-POP 학교를 세운다는 구체적인 계획까지 내놓아 전북의 특화 사업이란 말이 무색하게 여러 지역에서 첫발을 뗀 지 오래입니다. 인구 7만 명 유입이라는 기대 효과가 다소 부풀려졌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전북 자치도는 외국인 상대로 진행한 수요 조사에서 79%가 재학할 의향이 있다는 긍정 답변을 근거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저희가 태국하고 인도네시아 130 4명 정도 K-POP가 설립된다고 하면 입학 의향이 있는 것으로는 전북 자치도의 미래를 밝힐 것이라는 국제 K-POP 학교. 다른 지역과 차별화된 학교로 7만 명을 불러들일 기념비적 사업이 될 수 있을지 도민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혜진입니다.